빛 없이 못 살아. 토마토 꽃은 조금만 자라도 금방 펴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꽃눈 분화가 되어 있죠? 보통 토마토는 첫 번째 화방이 난 곳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꽃이 펴요. 첫 번째 화방, 두 번째 화방, 세 번째 화방. 토마토는 빛을 정말 좋아해서 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도 많이 피고 좋은 꽃가루가 많이 만들어져서 토마토의 상태와 개수에 많은 영향을 줘요. 자, 그럼 이제 꽃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토마토도 여느 식물과 마찬가지로 꽃이 피고 수정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기 위해선 꽃이 수정되는 게 먼저겠죠? 이런 거는 교배가 된 거야. 이렇게 여기가 까맣게 돼 있는 게 교배가 된 거고, 이런 건 아직 교배가 안 되고 까맣게 돼야 돼. 사실 토마토 꽃은 수술이 암술을 감싸고 있는 양성화예요. 그래서 토마토 꽃은 자가 수정을 해요. 햇살이 강한 시간대에 잎을 활짝 제끼고 암술이 나와 수정이 이뤄져요. 하지만 시설 재배에서는 날씨와 온도, 그리고 더 품질 좋은 토마토를 얻기 위한 이유로 벌을 사용해요. 그러나 토마토 꽃은 꿀이 없기 때문에 꿀을 좋아하는 꿀벌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수정벌을 사용합니다. 이름은 뒤형벌, 영어로는 범블비라고 하죠. 네, 그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맞습니다. 이 음악 왕벌의 비행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수정된 꽃이 갈색이 되는 이유, 바로 요 녀석 뒤형벌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분명 수정되지 않은 꽃이었는데 그냥 지나가죠? 어디로 갔나? 어디? 금세 여기로 와선 수정을 하고 있네요. 여기 있지롱. 얘네들이 꽃을 차별하는 걸까요? 다른 곳으로 가야겠군. 네, 맞습니다. 얘네들 그냥 아무 꽃이나 가지 않아요. 벌은 생각보다 똑똑한 곤충이에요. 더듬이와 겹눈을 통해 꽃의 상태를 보고 성숙한 꽃가루를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꽃이 핀 지 얼마 안 된 꽃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꽃가루가 성숙되길 기다리는 거죠. 토마토 꽃은 더 많은 광을 받기 위해 잎을 최대한 뒤로 제끼는데, 이러한 꽃이 수정할 준비가 된 것이고 이런 꽃들만 찾아다닌답니다. 잠깐 퀴즈!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꽃들 중에 벌이 어디로 앉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잎을 제일 많이 뒤로 제끼고 있죠? 그럼 이제 성숙한 꽃을 찾아 꽃의 수정을 돕는 과정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뒤형벌은 토마토 꽃 위에 올라가서 꽃의 수술 부분을 자신의 턱으로 물고 몸을 고정한 뒤 가슴 근육과 앞뒤 날개를 빠르게 진동시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게 되면 꽃은 수정이 완료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벌이 꽃을 문 자국이 생겨나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진한색이 되고요. 이건 벌이 방문했다는 증거이며 과실의 발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벌에 의해 수정된 토마토는 더욱더 품질 좋은 토마토를 만들어내요.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쉬기도 해요. 쓱쓱 자라나는 토마토, 과연 어디까지 자라날까? 토마토는 덩굴 식물이라서 줄기가 땅바닥으로 뻗기 때문에 그대로 누워서 자라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열매가 각종 병충해로부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위로 자랄 수 있게 유인 작업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열매가 다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토마토가 얼마나 자라길래 위로 유인까지 해가면서 키워야 하냐고요? 덩굴 식물인 토마토는 얼마나 자랄까요?
토마토는 적당히 자라다 멈추는 유한형, 그리고 무한대로 자라나는 무한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토마토는 무한생장형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토마토도 무한생장형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순지르기를 해요. 순지르기란 성장이나 결실을 조절하기 위해 생장점이나 끝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즉, 길이 생장을 그만하고 영양분이 열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환경마다 다르지만 세력이 받쳐주는 7에서 8단 안에서 순지르기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이제 꽃도 수정되었으니 어떻게 토마토 열매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볼게요. 사실 토마토는 개화기에 이미 세포 분열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토마토 열매가 커가는 비대기에는 세포 분열이 된 세포들의 크기가 커가는 시기예요. 그러니 좋은 품질의 토마토가 되기 위해선 건강한 꽃이 피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꽃이 되기 위해선 여러 환경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귀여운 조력자가 수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수정된 꽃은 5일 정도 지나면 꽃잎은 지고 서서히 씨방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약 30일에 걸쳐서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 이후 크기 성장은 둔화되고 이렇게 색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조력자, 육묘부터 토양관리, 온도관리, 물관리를 해주고, 줄기가 점점 자라나면 겨순과의 전쟁을 치르고, 열매가 맺히면 햇빛과 바람을 잘 통하게 하며 계속해서 잎과의 전쟁을 치르는 토마토의 일생을 함께하는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햇빛, 토양, 온도, 물, 바람, 벌,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 결과를 맺습니다. 어린 모종 때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빛을 사랑하는 토마토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